트리스는 게롤트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뛰어난 해몽술사 코린느 틸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코린느 틸리의 안내로 위처는 꿈속에서 시리와 나 단델라이온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나를 만나 시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냄새나는 새끼들아! 우리 그냥 단지... 단지 뭐, 이 씨발놈아! 닥치고 꺼져, 이 새끼야! 알았어. 다음번엔 다리를 뽑아다가 입으로 발가락이 튀어나올 때까지 똥구멍에 쑤셔주면! 게롤트! 자네는 항상 때맞춰 나타나는군. 졸탄, 자네는 항상 누군가를 패고 있는 것 같군. 누굴 패고 있었나? 여기 주민들! 얼마나 비워뒀다고 몰래 들어와서는 자기네 집처럼 써먹고 있었어. 알았어. 좋아, 그럼 대청소를 해볼까? 저놈들을 쫓아내야겠는데 같이 하겠나? 그거 좋지. 미친 씨발! 최고야! 옛날 생각나지 않나? 그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뻔하잖아. 야! 좋아, 속이 다 후련하고 이제 예전처럼 서로를 반길 수 있겠고. 오랜만이네, 친구. 반가워, 졸탄. 좋아 보이네. 요즘엔 훈련에 열중이야. 전쟁통이다 보니 마악함산 벌꿀주는 없어도 르다니아 라거는 문제없이 유통되거든. 그런데 넌 얼굴이 좀 썩었다. 뭐 문제라도 있나? 하, 문제가 좀 있는데 부담 주고 싶진 않아. 아이고, 지랄하네. 당장 있는 대로 싹 털어놔. 문제가 좀 있어. 어디 보자. 트리스 일인가? 아님 설마 예니퍼? 트리스랑은 얘기했어. 정리도 좀 했고. 예니퍼는 글쎄. 드디어 찾았나 보군. 아! 어땠는지 다 말해주게. 다음에 전부 말해줄게. 지금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무슨? 시리를 찾는 중이야. 시리가 노비그라드에 왔어. 아직 있을지 몰라. 아니, 시리가 돌아왔다고? 이런 친정을. 이젠 봐도 몰라보겠구만. 몇 년이나 됐더라? 6년? 7년? 근데 걔가 여긴 뭐하러? 아마도 숨으러 위험에 처한 것 같아. 요즘도 꿈엔 나와? 몇 번 와일드 헌트랑 같이 나오더군. 좋지 않군. 그렇지. 시리가 여기서 단델라이온을 만난 것 같아. 그럼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 단델라이온. 나도 그걸 알고 싶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거 아니야. 보다시피 난 이제 막 돌아온 참이네. 따뜻한 돼지 앞다리와 시원한 에이를 기대하고 왔건만. 봐! 완전 개판이야. 단델라이온은 없지. 여긴 무슨 병신들이 들어 누워 있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한번 돌아보자고. 어디 갔을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야. 맨 아래층부터 시작하자고. 거기 앉아서 글을 썼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최고급이야. 단델라이... 아하! 우리 애청자께서 보낸 편지로구만. 남의 편지를 읽어보려고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정열에 빠져들어 그 집을 들이켰어요. 제 영혼에 심금을 울리는 당신의 그 섬섬옥수가. 옥센프루트 대학 교수진은 레텐호브의 자자 줄리안 알프레드 판크라체에게 교양학 석사 학위 7개를 수여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받았었지. 아, 자꾸 까먹네. 가 너무 작은데. 그래, 칼도 너무 커. 아, 그건 그렇고 정말 저렇게 와이번을 잡은 거야? 방법이 좀 이상하긴 했어도 그래도 노력은 하는 녀석이야. 열예민요 콘테스트 은월계관 마스터 단델라이온에게 수여함. 페레바르트 왕자가 직접 수여했지. 그리고 축하 연회가 벌어졌는데 단델라이온이 돼지한테 요들을 가르쳤다네. 난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하, 토생산 포도주 10통, 소든산 벌꿀주 5상자. 하. 별거 없어. 아니야. 그게 우리가 찾던 거야. 그거 계획표야? 하, 단델라이온이 계획? 재미있네. 게다가 여기 뭐라고 썼든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암호 같은 걸 사용했겠지. 솔직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조금만 믿어봐. 기회는 한번 줘야지. 그 녀석 여길 상속받더니 뭔가 책임감이 생긴 모양이야. 장부도 쓰기 시작하더라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적어두기까지 했어. 그래, 최근에는 누굴 만나셨나? 아하, 여기 있군. 최근엔 여자들만 만나고 다녔나 봐. 에이, 개자식. 괜찮겠는데. 단델라이온은 입이 가벼우니 여자들에게 단서가 될 만한 걸 흘렸을지도 몰라. 나도 그걸 기대하네. 그럼 이걸 나눠야겠는데. 에이씨발, 모르겠다. 반씩 나눠서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알았지? 절탄 잠깐만, 이거 시잖아. 그래, 당연히 시지. 그럼 뭐겠어? 멋지네. 아, 끝나면 여기로 와서 각자 알아낸 걸 공유하자고. 그러자고. 난 가기 전에 청소를 좀 해야겠어. 다녀왔을 때 이 난장판을 보면 복장이 터질 것 같네. 자넨 가기 전에 일단 좀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게. 갔나? 찾는 거 있어? 뭐 없어진 건 없는지 보는 거야. 저놈들이 전당포에 팔았을지도 모르니까. 아직 안 가서 다행이군.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실크와 레이스의 감촉을 잘 아는 피부로 욕망에 빠져 있을 땐 볏짚도 개의치 않네. 몰리, 라발레트 남작부인 집에서 집안일을 해. 남작부인 말고 청소하는 하니를 건드렸다고? 단델라이오는 사람을 계층으로 판단하지 않아. 알잖나? 뭐라더라? 침대 위에서 우린 모두 평등하다. 그래, 진정한 시인은 삶의 모든 면을 관찰하고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보군. 내가 녀석을 잘 몰랐다면 마라벨라를 질투한 줄 알았겠어. 에헤이, 아닐 거야. 문화생이었는데. 그 여사 해관에 들은 바로는... 듣고 싶지 않은데... 안 듣는 게 낫긴 하겠다. 그게 일이 어느 순간 좀 이상하게 흘러갔거든. 어떻게? 그 녀석한테 이상한 의상을 입혀놓고 크리스티앙이라고 불렀어. 자긴 아나스타샤라고 부르고. 꼬이긴 했네. 그게 다가 아니야. 녀석을 한번 종마라고 불렀는데 그 멍청한 놈은 칭찬인 줄 알고 그 여자가 제갈이랑 고삐를 꺼내오니까 호호 창문으로 냅다 튀었어. 베스퓰라, 이름이 나치이건데 단델라이온 바지를 창문으로 던진 여자? 응, 맞아. 단델라이온한테 야비한 놈이니 어쩌니 하면서 떽떽거렸던? 응, 맞아. 꽃병도 집어던졌고. 예정이 쉽게 식겠나? 장미가 그 진홍빛을 부끄러워하듯 로사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네. 그녀의 두 어플을 날색에 휘두르려 수업을 날색에 피해 다녔네. 두 어프? 이런 취향인 줄은 몰랐는데. 두 어프는 로사바 아트레가 귀르검에 붙인 이름이야. 좋지 않나? 그렇군. 그런데 바아트레? 이 여자 아버지가 혹시 닐프가드 대사? 맞아. 알아? 잘 알진 못해. 비지마 궁전에서 잠깐 대화한 게 다니까. 뭐, 그럼 어떤 녀석인지는 좀 알겠네. 로사랑 여동생의 문학선생으로 단델라이온을 고용했는데 로사는 칼싸움을 더 좋아했거든. 위대한 학사를 제쳐두고 평범한 소드마스터 따위를 선택했다고? 한두 명도 아닌 것 같더라고. 매주 새로운 소문이 들려 로사가 교관을 팬다고. 다들 금방 그만둔대. 그래서 그의 아비가 다른 교관을 또 찾고 있다던데. 다음 희생자지. 가장 귀한 모습, 두 가지 본성.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바보가 되리. 우와, 이 여자한테 푹 빠졌나 보네. 그럴만하긴 했지. 엘프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내 눈에도 이 여자는 좀 달랐거든. 프란체스카 핀다베어도 봤으면 질투했을걸? 그럼 자네가 가볼래? 아니야, 네가 가. 왜? 그게 엘프의 아름다움은 마치 어린 보클레우 와인과 같지. 난 보드카가 더 좋아. 알고 싶었던 건 다 알았어. 고맙네. 수첩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 그래, 그래. 물어보게. 알고 싶었던 건 다 알았어. 고맙네.